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아, 고딘 시리즈 너무 좋아요. 아, 귀요강 시리즈. 제가 오히려 이 리뷰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딘 소리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맨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들었으니까.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딘 대 고딘으로 비교해 본 적은 없었어요. 아, 그러게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저도 이 고딘 안에서 저는 뭐 같은 모델이 이렇게 그냥 뭐 색깔만 다른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약간 좀 나름 세부적으로 있는 건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네. 뭐 사실 뭐 리뷰어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악기를 내가 가장 모른다. 뭐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다 더 많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관심을 뭐 내가 난 샀으니까 이제 관심 끊게 되잖아요. 나는 계속 쓰고 있으니까. 오히려 써보면서 고딘을 내가 너무 몰랐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또 이번에 하는 모델 가격 무시무시합니다. 가격 400입니다 이번에. 네, 그리고 네.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탑도 막 진짜 화려하죠. 코어 사용해서.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 이 고딘이라는 거를 물론 때때로는 음악 장르에 따라서 이거는 고딘으로 녹음한 사운드 쓰다 음악에서 뭐 정답은 없으니까 뭐 쓰려면 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라이브용에 훨씬 더 좀 가깝게 돼 있는 모델인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게 라이브의 용도만 쓰는 걸로 이 400만 원대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이게 있거든요. 그러네요. 왜냐? 클래식 기타 곡은 실제로 라이브에서도 정말 몇 곡 없기 때문에 안 치거든요. 이게 어쿠스틱 모델이라면 조금 더 이야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쳐봤지 않겠습니까? 네. 다릅니다. 좋습니다. 또 다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오늘 또 고딘 200, 300, 400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뭐 퀄리티라든가 톤의 특성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비교 시간에 한번 느껴보시는 거는 아주 좋은 이제 선택을 하기 직전에 아주 좋은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걸 해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어떤 예산과 사운드 특성 같은 것들을 맞습니다. 잘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ACS 나일론 코어 익스트림 HG 모델이고요. 역시 메이드 인 캐나다입니다. 한번 상품 설명 볼게요. ACS 코어는 ACS 코어 익스트림은 클래식 기타의 컨셉트랑 솔리드 바디 그 디자인의 요소들을 접목시켜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굉장히 편안한 넥 멀티하게 ACS 코어 익스트림이 굉장히 편안한 넥이 이제 실버 리프, 메이플 바디와 베이스 우드 윙 그리고 시더 탑 그리고 하일리 피겨드 코어 리프탑과 이렇게 잘 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타가 그래서 굉장히 멋진 기타다 나와 있네요. 바디가 이제 체인버드 바디잖아요. 네. 근데 체인버드 바디지만 이 디자인은 좀 더 전통적인 어쿠스틱 기타보다는 좀 더 솔리드 바디의 좀 티피컬한 그런 전형적인 모양을 좀 더 띄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뭐에 가장 좋냐? 피드백에서부터 자유롭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큰 공연장이나 큰 소리로 공연을 해야 할 때 그런 공간에서 상당히 그 자기의 진가를 발휘하는 기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 요 13핀 요 커넥터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롤랜드의 기타 신스와도 또 연동이 됩니다. 자, 그럼 또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넥은 지난 시간에 슬림이 좀 좁았잖아요. 43.6이었잖아요. 네. 얘는 다시 48대로 네. 변경이 됩니다. 48.26mm죠. 여기 보시면은 네, 바디가 실버리프 메이플의 캐나디안 로렌티안 베이스 우드 윙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브릿지와 테일피스가 리치라이트 그리고 브릿지 일렉트로닉스에 보시면 커스텀 에랄벡스 그리고 13핀 기타 신스를 위한 13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코어 리프탑 이게 이제 가장 뭐 디자인적으로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역시나 너트는 다시 48.26으로 조금은 클래식에 가깝게 넓어졌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를 한번 모니터를 해볼게요. 네. 자, 사운드는 오늘은 아예 프로세싱이 되어 있지 않은 베이직 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좀 더 코와 좀 더 사운드가 좀 단단하고 깊이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피지컬 좋아요.
EQ 들어갔고요. 리버브 들어갑니다. 아이 좋습니다. 좋아요. 자, 저 한번 48원도 한번 쳐볼게요. 지난번 43을 쳐봤으니까 실제로 이제 연주감이 얼마나 다른가. 확실히 넓죠. 그죠. 좀 더 네 사운드 피지컬이 꽉꽉 몰아나오는 느낌이고 오히려 클래식을 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43보다 48이 더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느낀 건데 녹음을 해보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연주자용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연주자용의 세션이라기보다 클래식을 연주하셨던 분 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이걸로 그냥 인스트루먼트 음악을 이제 연주곡을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훨씬 용도적으로 맞겠다 싶어요. 좋습니다. 가볼게요. 좋습니다. 역시 또 400짜리 깊이감이 또 있네요. 이게 비싼 건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네요. 어우, 건우가 끄덕끄덕하네요. 야, 소리가 좋은 거야 이게. 가볼게요. 지금까지 기타 중에 피지컬이 가장 좋았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빵빵 치고 나오는 그 펀치력이 존재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전 모델보다는 확실히 중저음 배음도 훨씬 많고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피지컬도 크고 재료가 많습니다. 레이어가 굉장히 탄탄해졌어요. 네, 들어볼게요. 합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주자들이 네.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까지 보시는 분들은 그 약간 조금씩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제일 사실은 저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모델을 썼을 때도 역시 좋네요 이랬거든요. 근데 두 번째 모델을 들으니까
진짜 좋네요. 맞아요. 세 번째 걸 들으니까 와 맞아 이런 느낌. 근데 확실한 거는 저는 이 두 번째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충분하다. 네, 왜냐하면 맞아요. 제가 네. 이 영역까지 손대는 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세 번째 거는 제가 쓰기에는 좀 방해 요소가 많아요. 과하다. 워낙 풍부해서 맞아요. 그 음악에서 좀 다른 악기의 EQ 때를 좀 해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게요.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리린나우처럼 막 그런 연주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그런 퓨전 재즈가 아니더라도 이걸로 정말 클래식 곡을 내가 클래식 기타로 치는 게 아니라 좀 이 고딘으로 연주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가야죠. 좋네요. 이거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꼭 더 좋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용도와 취향을 잘 생각을 하셔서 굳이 뭐 계속 그 가격대가 올라가는 거에 와 하면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 자기가 필요한 데서 멈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은 또 400입니다. 그러니까 200, 300, 400, 400이에요 오늘. 네, 멀티악 나일론 디럭스 모델로 마지막 네네네. 시간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딘 총 4개 모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 이제 네 번째 모델이 올라갈 때는 비교 영상도 저희가 같이 올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4개 한꺼번에 모니터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취향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방구석 뮤지션을 영상 모델 코딩 타임.